안녕하세요. 펜타일 의원 이석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연말 연초가 됐습니다. 건강검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연말에 많이 이렇게 몰립니다. 그 검진할 때 우리 일반 우리 분들이 가장 좀 겁내하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시경 검사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국가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내시경은 보통 위내시경 검사를 많이 합니다. 이제 내시경 해고 나서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면 뭐 여러 가지 위염이 있다, 역류성 식도염도 있다, 뭐 위궤양이 있다, 아니면 뭐 너무 불행하게도 위암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그 소견이 바로 이제 위염이라고 하는 거죠. 위염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주 흔한 위염 중에 이제 만성 표재성 위염이라는 위염이 있어요. 만성 표재성 위염은 물론 위염이 아닌 건 아니지만 아주 흔한 위염이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은 그렇게 뭐 치료를 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위염이 있을 경우 증상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약을 처방을 받거나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진행된 위염이 위 점막이 쪼그라들면 위축성 위염, 피가 나면은 출혈성 위염, 조금 이렇게 파이면 밀란성 위염 그런 걸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염증이 굉장히 심해지면 장상피 화상이라 그래서 위 세포가 장세포로 바뀌는 겁니다. 원래는 위에는 장세포가 있으면 안 되는데 워낙 염증이 심하다 보니까는 위세포의 그 모양이 장세포처럼 바뀌어요. 그걸 우리가 장상피 화생이다. 그건 아주 심한 그런 만성 그 위염이고요. 우리가 그 위암 전 단계로 볼 정도로 굉장히 심한 그런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위염이 있는 분들이 실제로 뭐 소화도 안 되고 뭐가 이렇게 소화불량이고 자꾸 속이 쓰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증상도 있었다 그러면은 병원에서 아 그러면 약을 드세요. 그러고 이제 우리가 소화제를 위장약을 처방해 드리죠. 근데 보통 위장약을 처방할 때 보면은 뭐 저도 막 그런 약을 처방 많이 하는 의사지만 위점막 보호제도 있고 위장관 운동제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제산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인 증상 있는 분들 PPI라 그래서 이제 프로톤 펌프 저해제 그래서 일종의 것도 이제 그 위산을 억제시키는 그러한 것과 비슷한 그런 것들 처방받아서 약을 드셔요. 근데 그런 약을 드시면 그때뿐이고 또 약 끊으면 또 도로 또 증상이 심하고 또 계속 먹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 약을 먹어도 이제 듣지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고 뭐 먹으면 맨날 얹히고 체하고 음식이 안 내려가는 것 같고 막 그런 걸 호소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먹어도 안 낫는 분들은요. 위산이 많아서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불편한 게 아니고 오히려 위산이 분비가 안 돼서 위산 저하가 있어서 그러한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료를 해보면 위산이 저하가 돼가지고 그러한 소화불량 생기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위장관 약이라고 하는 게 그런 제산제, 그 다음에 위산 분비 억제제 이런 것들을 먹다 보니까 더 소화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아니 근데 내가 그런 소화제를 먹으면 소화 잘 되더라. 그럼 그거 어떻게 된 거냐. 그거는요 뭐 두 가지겠죠. 하나는 진짜 위산 과다로서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으실 테고 또 하나는요 저희가 이제 그 위장약을 먹을 때는요 그런 위산 분비 억제제만 먹는 게 아니라 위장관 조절제라든지 점막 보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복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효과로 또 일시적으로 또 소화가 잘 되고 좀 속이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위산을 억제하고 산을 제거하는 그런 약들을 오래 먹다 보면은 소화가 더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처음부터 위산 저하 때문에 소화 안 되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성적인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그 위산 검사를 합니다. 펩시노겐이라는 검사를 해서 아주 간단하게 하는 피검사인데요. 그런 검사를 해가지고 그 위산의 그 분비, 그 다음에 그 위산의 정도 그리고 그 펩시노겐의 종류에 따른 어떤 비율들 이런 것들을 검사할 수 있는데 그런 검사를 해서 그런 위산의 분비를 촉진시켜주고 개선시켜주면요 그 소화불량이 아주 쉽게 치료가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위산이 저하가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오히려 소화가 더 안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위산 저하가 왜 생기느냐. 일단은 가장 이제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헬리코박터균 감염입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이 감염이 되면 위 점막에 염증을 많이 일으키고 위산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런 세포들을 다 손상시키고 염증으로 손상시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위산 분비가 안 되고 그럼 또 더 염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헬리코박터균은요 염증이 많고 위산이 저하된 환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헬리코박터균은 또 거기에 또 너무 잘 살아요.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또 더 염증이 생기고 그것들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 위염이 더 심해지고 장상피하성도 생기고 나중에는 위암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은 위암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헬리코박터균의 감염이 위산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흔한 것들이 역시나 이제 노화 현상이죠. 나이가 들면은 그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걸 많이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그 하여튼 40살이 딱 넘어갔을 시점부터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시다시피 제가 이게 돌도 씹어 먹을 정도의 그러한 소화력을 아주 가지고 있고 정말 뭐 소화 하나만큼은 왜 속이 아픈지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인데 정말 딱 나이가 한 40세가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뭐가 뭘 많이 먹으면 좀 부담스럽고 소화가 안 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그 시금석 중에 하나가 이제 소화력으로 보시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그 나이가 들면은 우리의 세포들은 노화가 됩니다. 세포의 대사율이 떨어지고 어쩔 수 없이 그 해독의 어떤 그러한 능력들이 떨어지면서 소화력이 떨어지고 소화를 담당하는 그러한 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위산 분비가 좀 덜 되고 그러면서 생기는 것들이 막 소화불량이라 합니다. 그래서 노화현상. 나이가 들수록 위산분비가 좀 저하가 되고 그 위산분비 저하 때문에 소화가 불량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술을 드신다거나 카페인 같은 거 많이 드신다든지 그리고 염증 유발 음식들 뭐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공식품 음식들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만성적으로 위 벽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위산이 분비되는 그러한 그 세포들의 손상을 일으키고 그런 염증 때문에 위산 저하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도대체 어떨 때는 그럼 이게 위산 과다 때문에 생기는 소화불량이고 어떨 때는 이게 위산 저하 때문에 생기는 소화불량이냐? 사실은 구분이 쉽지가 않아요. 원래는 그래서 펩시노겐 검사를 해서 나오는 그 양과 비율 이런 것들을 봐서 정말 위산 과다인지 저한지를 알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증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위산이 과다하면요. 뭐가 음식이 들어가면 위산 과다가 중화돼서 조금 속이 편합니다. 그래서 위산 과다라서 소화 속쓰림이 있고 소화 불량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뭐를 좀 드시면 식사를 하시면 좀 속이 편한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위산 저하 때문에 속이 안 좋고 소화 불량이 있는 분들은 뭐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물론 아주 딱 그렇게 맞는 건 아니에요. 맞는 건 아닌데 물론 말씀드린 대로 검사를 정확히 해봐야 알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에서 알 수 있는 대략적인 분류다 그러면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속이 좀 편한지 속이 더 불편한지 이것들을 좀 구분하시면 내가 위산 과다 때문에 속이 안 좋은가 위산 저하 때문에 속이 안 좋은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염산이 pH2입니다. 2. 그 염산을 우리가 한 방울 이 피부에 딱 떨어뜨리면요 피부가 녹습니다. 그만큼 염산은 이 피부에 노출되면 피부가 다 녹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산도가 강한 건데 위산이 pH가 2입니다. 2. 그러니까 거의 염산과 맞먹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위는요 그런 강한 산성이어도 위 점막이 그걸 다 보호해 줍니다. 아주 우리 위는 대단하죠. 그렇게 산도가 강한 위산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음식을 뭘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사실은 거의 30분이 지나면 거의 다 소화가 됩니다. 근데 위산이 저하가 되면 그러한 음식들이 잘 소화가 안 됩니다. 위에 음식이 정체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음식이 소위 말해서 이제 썩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 안에서.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 그래서 썩게 되면은 당연히 염증이 생기게 되고 독소가 나오게 되면서 위의 염증은 더 악화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위 벽을 더 손상을 시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산 과다일 때 생기는 그러한 어떤 속쓰림 그것보다 사실은 위산 저하 때문에 생기는 소화불량 속쓰림 이런 것들이 훨씬 많고 더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산 저하가 있어서 생기는 그런 소화불량일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위산을 좀 촉진시켜주고 위산을 좀 개선시켜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생활 습관에서 생활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산 저하를 좀 개선시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요 식초를 좀 드시는 거죠. 그래서 식초를 그냥 원액으로 드시면 안 되고요. 보통 이제 뭐 홍초라든지 애플 사이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감식초 같은 거를 이렇게 소주잔 한 잔에 그 물 한 500cc에다가 섞으셔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식사 전에 좀 챙겨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확실히 소화가 잘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소화가 안 된다. 너무 소화가 안 되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걸로 이제 안 되는 분들이죠. 그럴 때는 이제 병원에 오셔야죠.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검사를 하고 이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개선시키는 여러 가지 영양소라든지 조치들을 취해드리면요. 소화가 잘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화가 잘 되는 거는요. 모든 만병을 예방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이다. 소화불량이니까 무조건 소화제 먹고 위장약 먹고 그냥 있어야지 먹었더니 안 나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위산 과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위산 저하 때문에 그럴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번쯤은 식초를 한번 물에 타서 한번 드셔보시고 한번 그렇게 생활 습관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너무 소화불량이 심하다 그러시면 이제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조치를 좀 취해드린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소화가 잘 돼서 더 건강한 생활을 하시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